뿡뿡뿡뿡뿡뿡뿡 행복의 나라로 달려요 달려요 쌩쌩쌩쌩쌩쌩쌩 손에 손잡고 달려요 달려요 아름다운 꽃처럼 영롱한 별처럼 언제나 명랑하고 씩씩한 우리들 랄랄라 랄랄라 꿈돌이와 함께 꿈을 키워요 꿈돌이는 내 친구 꿈돌이 꿈돌이 이러다가 애완동물 묘기 대회 늦겠다. 제발 그만 좀 꿈을 대란 말이야. 썩 좋아하지 못해? 말똥가리는 목욕 안 할래. 네가 애완동물 묘기 대회에서 제일 멋진 동물로 뽑히게 되면은 너의 주인인 내가 1등 상인 푸른 리본과 트로피를 타게 될 거란 말이야. 자, 거야 힘껏 참아라. 야, 잘했어. 넌 최고야. 돌비가 우승한다. 이제곧 애완동물 묘기대회가 시작되겠습니다. 꿈돌이다. 꿈돌이가 볼 때 점프해. 그럼 틀림없이 네가 최고 애완동물로 뽑힐 거야. 왜 변신? 그런데 우승하려면 애완동물이 있어야 할 텐데. 애완동물이 필요하다고? 돈이 있었으니? 어서 이리 줘봐 이리 줘. 애완동물 이리 줘 어서. 자, 벼룩 씨를 소개합니다. 만능 제주꾼 벼룩의 쇼. 이봐, 날 속였잖아. 벼룩이 어딨어? 우와, 진짜 굉장한데. 내가 뭘 했냐? 아, 고마워. 이 벼룩을 해외에 내보내면 틀림없이 내가 우승할 거야. 두고 보라고. 꿈돌이가 네 재주를 보면 우리는 우승을 맡아 놓은 거야.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이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꿈순이와 훌라야종과 제가 여러분의 애완동물을 심사하게 되었어요. 우승을 한 최고 애완동물은 리본과 트로피를 타게 될 것입니다. 돌비가 상가도 쉽다. 조언은 우승하는 거란 말이야. 네가 꼭 이겼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을 모두 들었어요. 모두 다 좋은 소원이군요. 하지만 우승하고 상을 타는 건 여러분의 애완동물이에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감히 날 빼놓고 시작하다니. 좋아, 아주 화려하게 등장을 하는 거야. 그럼 저 멍텅무리 꿈돌이 심사위원이 틀림없이 감동할 거야. 좋아요, 디바님. 던져줘. 꿈덩이. 어서와요, 디바마녀. 두 분께서도 아주 정확히
제 시간에 도착하셨군요. 네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저 예쁜 푸른 리본과 반짝이는 우승컵을 저한테 주시겠어요? 아, 그건 안 돼요. 먼저 애완동물들의 재주를 봐야 된다고요. 꿈순아, 어서 연주를 시작해. 알았어, 꿈돌아. 좋아요, 좋아요. 꿈돌아, 꿈돌아. 내 애완동물은 너무너무 작거든. 그러니까 돋보기로 봐야 된단다. 자, 벼룩씨를 소개합니다. 와, 대단한데. 이제 보니 벼룩씨는 아주 멋진 애완동물이라구나. 뭐야, 아주 멋지다고? 어디 두고 봐라. 내가 구해줄게, 울라요정. 아, 잠깐만 기다려, 고마 친구. 아이고, 가려. 아이고, 왜 이렇게 가렵니, 정말. 돌아왔구나. 자, 이제 심사가 끝났습니다. 드디어 가장 멋진 애완동물들을 발표할 시간이 되었군요. 그런데 모든 동물들이 여러분처럼 하나하나가 특별한 재주를 가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동물들 모두에게 최고상을 주기로 했답니다. 해구의 개구리한테는 최고 철연상, 팀의 개한테는 최고 포수상, 돌비의 악어한테는 최고 투수상. 아니, 그럼 난 뭐야? 말똥가리는 최고 비행사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벼룩씨한테는 최고 높이뛰기 선수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애완동물 모두가 우승자입니다. 하, 너희들이 바른 리본하고 우승컵은 모두 내 거야. 몽땅 뺏어버리고 말겠어. 우와, 멋진 머리카락이다. 우와, 난 저속에서 될 거야. 벼룩씨가 어디로 갔지? 어머나, 가려워라. 아니, 갑자기 오래 머리가 늘어졌어. 정말, 가려워. 못 살겠네, 정말. 나 발라. 안 가려. 수가 없는데? 자, 우리 집은 어디 있나요? 멋진 아들을 주우사면서 노래하고 구매를 다 할 수 있는 거. 좋아, 내가 잡아야겠다. 행복하고 자유롭고 냉기해서 그냥 놀고 먹을 것은 아닌가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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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잡았다! 와, 난 너 같은 동물은 생전 처음 봤어. 맛있겠다. 아마 아무도 못 봤을 거야. 맛있겠다. 자자, 이리와, 따라와. 네가 날 따라오면 맛있는 사과를 많이 많이 줄게.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멋진 애완동물 갖게 됐다. 자, 가서 먹어. 좋았어. 거기 가만히 있어, 곧 돌아올게. 아니 뭐야? 안 돼. 잘 갔다 왔니? 자, 이리 와. 네가 어지는 거 치울 동안 밖에 나가 있어라. 야호, 나무다리.
어? 아니, 넌 어디서 왔니? 어, 안 돼. 먹지 마. 이 고추가 너무 맵단 말이야. 어, 안 돼. 빨리 와. 아이스크림을 먹여줄게. 자, 물 가져왔다. 어, 맙소사. 가버렸네. 어, 난 몰라. 어디로 갔지? 어, 내 애완동물을 찾았으면 좋겠어. 안녕, 지리. 굴돌아, 이렇게 빨리 와줘서 고마워. 고맙긴 뭐. 애완동물을 찾는 건 무엇보다도 급한 일이라고. 자, 그럼 찾으러 가볼까? 네 애완동물 그림을 그려가지고 집집마다 찾아가 보자. 오, 너 배가 많이 고팠구나. 맛있다, 맛있다. 어, 잠깐만 기다려. 내 애완동물 못 봤니? 들어와, 우리 부엌에 있어. 어, 가버렸네. 좀 봐. 정말 예쁘고 귀엽구나. 그리고 못되게 보니까 더더욱 내 맘에 쏙 드네. 저 귀여운 녀석을 당장 잡아와. 야, 제가 당장 데려갈게요. 아이고, 맙소사. 쓰리, 도대체 어떤 애완동물이길래 이 꼴을 만들어 놓은 거야? 어, 저기 아직 완전히 길을 들인 건 아니야. 저 야생동물이거든. 아니, 뭐라고? 야생동물은 자연 속에서 살아야 행복하다는 걸 몰랐니? 어서 서둘러야 되겠다. 자, 까꿍까꿍 이리 오너라. 잡았다. 정말 잘 왔다. 이제부터 디바 엄마랑 같이 행복하게 살아보자. 말똥아리는 한번 가지 말고 잘 감시해. 와하, 맛있는 과일. 이것도 먹고. 아, 안 돼. 아유. 와! 너는 왜 두드리니, 꼬마야? 디바 마녀, 혹시 야생동물 한 마리 보지 못했어? 야, 디바님, 큰일 났어요. 혹시 이런 동물 못 봤나요? 아니, 못 봤는데. 봤어, 봤어. 어, 좋아. 우리가 잘 돌보고 있으니까 걱정 마. 그게 정말이야. 그 녀석은 천방지축이란 말이야, 디바 마녀. 무슨 헛소리야. 얌전하기만 하던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도 음식을 잔뜩 줬는데. 정글에 도로 데려다 줘야지. 안 되겠다. 꿈들아, 우리 이 동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우리 모두 함께 저 동물을 집으로 데려다 주는 게 어떻겠어? 더 큰일이 나기 전에 말이야. 야야야야,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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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다.
즐거운 놀이지! 오늘 우린 모두가 좋은 공부를 했어. 야생동물은 역시 숲에서 살아야 돼. 이 멍청아, 속력을 더 내란 말이야. 태풍이 불기 시작하잖아. 아우, 조심해, 이 한심한 녀석. 안 돼, 안 돼. 짓을 봐라, 이 멍청한 녀석아! 그러면 되잖아요, 뭐. 여기 있어와요, 카카. 멍텅물이 그건 왜 빠뜨렸어? 아니, 이게 왜 빠졌냐? 이상한데? 꿈도 꾸지 마! 어휴, 저걸 부하라고 한심하다. 이 세상에 날 생각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군요. 아이고, 다리, 머리, 허리, 날개 죽지야. 어? 말똥가리야, 저녁밥 먹어라. 어서 우리 어머나. 악어가 안 먹는다고 해서 너 다 먹으라고 가져왔어. 많이 먹어라, 말똥가리야. 전 너무 아프고 피곤해요. 춥고 눈 내리는 저 밖에서 잠을 자야 하고요. 악어도 안 먹는 걸 먹어야 해요.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는 거 있죠. 넌 내 방에 들어올 때 놓고 했어? 자, 눈을 꼭 감고 입을 크게 벌려버려. 어떠냐? 이제 배고픈 게 싹 가셨겠지? 그럼 싹 나가! 아휴, 누가 날 좀 돌봐주면 얼마나 좋을까? 춥고 배고픈 가엾은 말똥거리야, 많이 아프니? 아니, 곰돌이 너 여기 있는 일이니? 무슨 소리야, 말똥가리. 네가 소원을 비는 소리를 듣자마자 달려왔는데. 그게 정말이니? 믿을 수가 없다. 정말이니까 믿으라고. 나 꿈돌이의 임무는 모든 생물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니까. 아, 안 되겠다. 우선 네 감기부터 치료해야겠다. 건강해야지. 아초! 말똥가리야, 이젠 안심해도 돼. 훌륭한 수의사가 치료해주니까 금방 나을 거야. 어우, 너 머리도 많이 아프지? 숨을 깊이 들이켜봐. 아, 됐어. 이제 내쉬어. 자, 놓으실까요? 잠시만. 비타민을 좀 먹어야겠어. 그리고 푹 쉬어야 돼. 수고했어, 김. 좋은 의사 덕분에 조금 있으면 나을 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말똥가리! 말똥가리? 오, 세상에, 얘가 정말로 아팠구나. 말똥가리가 말할 때 좀 잘 들어주고 보살펴줄걸. 어서 찾아야지. 여기야, 말똥가리. 야, 때때 옷도 사줄 거야. 나 어떠냐?
정말 기가 막히다. 그동안 너무 일만 했으니까 이제 휴가를 즐기는 거야. 이만입니다. 야, 참 멋지다. 너무 좋다. 야호! 우리 말동아리를 찾아니? 찾았어? 예, 원탐정은 사람 찾는 데는 귀신이잖아요. 아, 새도 잘 찾고요. 어서 날 데려다줘, 당장! 자, 타시죠! 아유, 이런, 좌회전하란 말이야. 우회전하고, 아니, 좌회전이다. 아우, 더 빨리, 더 빨리. 운전 똑바로 못 하겠어? 냠냠, 다 먹을 거야. 아니, 그 많은 걸 다요?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 말똥말이, 말똥말이. 사랑스럽네, 부하.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왜 내 곁을 떠났니? 명심해, 디바마녀. 애완동물들은 잘 보살펴줘야 된다고. 따뜻하고 포근한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좋은 음식과 물을 주고 사랑해줘야지. 말똥아리 데려가면 안 될까? 부탁해, 꿈돌아. 내가 잘못했어. 잘 보살필게. 약속할게. 따뜻한 동지를 만들어주실 거예요? 좋은 음식도요? 내가 아프면 잘 돌봐주실 거죠? 그리고 사랑해주실 거예요, 저? 그럼 감사하니 지금. 아이고, 네가 떠난 후에 난 깨달았다고. 난 네가 보고 싶었단 말이야. 난 널 사랑해. 어디마마녀님, 정말 잘 됐어. 애완동물들은 좋은 친구라고. 나라의 새별 꿈돌이 대많은 친구. 어려운 일 힘든 일도 언제나 척척척척척척척척척 용기와 꿈을 가진 별 나라 왕자. 슬기로운 내 친구 꿈돌이 꿈돌이.